이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한 학습을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우리 또 실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 이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읽을 거리는 미리 제공해 드렸고 실습실 또 우리 렉처 노트에 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야 될 내용인데 저희는 뭐 거의 30분짜리 강의 두 개로 다 커버를 하다시피 했으니까 약간 벅차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이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이게 저기 확률 분포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고 아, 이러이런 모양이 돼서 우리가 우리 데이터들이 되게 이런 분포에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을 이럴 확률을 예측할 때는 바로 그 분포에 대한 명령어에서 그 구간을 필요한 걸 주면 그 우리가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정도로 입문 강좌에서는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기초 강좌에서는 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수학적 증명을 보태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실습실로 들어가 보죠. 자, 확률 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 분포는 확률이 어느 정도,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명시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확률 분포 사이에 이 관련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다음, 이 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뭐 주로 이제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예를 소개했습니다. 이 베르누이 분포 먼저 B of 1P 확률이 P일 경우에 그때 이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그리고 베르누이 분포는 이렇게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실제로 한번 구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6분의 5. 자기가 그 1, 2, 3, 4, 5, 6 중에서 자기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자기가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다 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R 언어로는 같은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나올 확률이 16%쯤 된다. 6개 중에서 그 하나 특정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요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아니 저기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은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n이 1일 경우인데 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분포는 바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다음 같은 예제를 보면 이 대도시 시민 중 30%만이 대중교통에 만족한다고 할때 이러이런 조건의 답을 구해보자. 즉 예를 들어 두 번째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그 여섯 명의 시민만이 이 지금 이 대중교통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R 언어로 짜여진 프로그램이니까 이두 번째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여섯 명이 이 확률이 30%의 시민만이 대중교통을 만족한다고 할때 20명 중에 여섯 명이 이 대중교통에 만족할 확률은 19.1%쯤 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래서 6명이 만족할 확률은 30%이고 전체 숫자가 20명일 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0명이 아니라 뭐 2000명이고 이 확률이 예를 들어 만족할 확률이 20% 아니라 40%면 그중에서 6명이 만족할 확률은 이제 이렇게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사이즈를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다른 경우에 대해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포아송 분포에 대해서 소개했고 포아송 분포라는 것은 이항 분포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설명했고 이 포아송 분포는 람다가 np이기 때문에 프로빌리티는 람다 오브 n이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요 함수가 이렇게 수렴해서 그래서 이 b of np는 n이 무한대로 갈때 요 식으로 수렴해서 요 식의 그래프가 이제 요런 식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포아송 분포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경우에 이제 요 함수가 바로 이 확률 요 함수가 바로 요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확률 변수는 x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x tilde p of 람다로 표시하고 이 경우의 특징이 포아송 분포를 따르면 expectation 기대값도 람다고 variation도 그 외에 람다하고 일치해서 여러 가지 계산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코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요그 100개 데이터를 커렉터라 그러면 이렇게 상성해 주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그럴 때 이제 값을 구하는 값을 세이즈로 했을 때 하고 R로 했을 때를 구분해서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세이즈 코드는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공식을 외워서 집어넣어 준 거고 이거는 그걸 더 단순화시켜서 그냥 그 이미 그 식의 모양은 들어가 있고 그때 요 조건을 집어넣어 주면 바로 구할 수 있는 실제로 값이 0.18로 같이 나오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프린트 명령어 요 프린트가 빠졌는데 요 앞에 프린트 할 때는 가로를 주면은 됩니다. 가로를 주면 바로 프린트가 나오니까 솔버해서 값을 구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구한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로 통계학에서는 이런 숫자가 소수점 몇째 짜리야 이게 필요하지. 이거 이렇게 구하면 이걸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R코드 명령을 쓰는 것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설명드렸고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이제 배웠던 이런 식을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식을 이용해서 요 성질을 사용하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그 단순화시킨 다음에 계산은 바로 적분하는 문제니까 세이지 코드링에서 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적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R 코드를 이용해서 더 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 확률을 빼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8 사이니까 8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8까지의 적분값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적분값 즉 확률이죠. 9에서 빼주면 바로 72%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지수분포까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